안녕하십니까. 다섯나무역 김유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03년식 프레지오 그랜드 차량인데요. 이게 디젤 차량인데 이것도 수출이 나가더라고요. 근데 이런 차 처음 본 것 같아요. 좀 생소하죠. 이게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량이기도 하고 대부분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차량이긴 해요. 생소한 차량이긴 한데 이것 또한 고객님께서 폐차로 문의를 주시긴 했는데 이게 수출이 나가요. 근데 폐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에서 100 초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디젤인데도. 근데 얼마 정도? 수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0에서 200 사이. 디젤도 나가요. 디젤도 나가고 지금 보시면은 뭐 키로수가 8만 키로밖에 안 타신 차량이에요. 네, 교회에서 운행을 했던 차량이고 대신 이거 수동 이렇게 나가고 15인승 대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가 다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상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시트가 탈착이 되어 있으면 안 나갈까요? 그것 또한 금액이 빠지겠죠. 왜냐면은 이제 바이오 애들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시트 제작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금액은 빠질 수는 있어요. 근데 나가긴 나가요. 다 나가고 뭐 외관은 연식치고는 괜찮아요. 사고도 없고. 이런 차가 수출기에서는 외관이 좋은 편인가요? 괜찮죠.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고 차량 뭐 미션이나 엔진, 에어컨 이런 전자기통 부분들은 다 작동이 되는 상태고 전 차주께서는 이제 교회에서 운행하신 차량인데 이거가 좀 관리를 좀 잘 하셨더라고요. 잘 하셔가지고 차량은 굉장히 괜찮은 상태로 나갔습니다. 말소도 완료된 상태고 뭐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출은 이제 폐차 이제 뭐 문의를 주시던 수출을 문의 주시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나가는 부분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니까 상세히 드리니까 저 다산나무역 김유진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